네, 경기와 성병 권칠성입니다. 지금 오늘 논란이 많이 된 우리 조은석 감사위원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싶은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오늘 뭐 질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데요. 국민들도 많이 답답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후에라도 문답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종감 때는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감사원이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조은석 주심위원이 열람 클릭 버튼을 이 주장한 내용 이런 겁니다. 열람 클릭 버튼 없애라고 지시한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클릭 버튼이 없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아직도 이 입장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클릭 안 한 네.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PT 좀 올려주십시오. 자, 이거는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작성한 권익위 감사 관련 조사에 대한 주심위원 의견 그 문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정상적인 경우에 결제 이력, 열람, 반려, 닫기 이렇게 버튼이 네 개가 다 떠야 되는 거 맞죠? 원장님도 이런 화면을 보실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여기에 저는 좀 결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예, 이 화면을 지금 좀 생각합니다. 제가,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런데 우리 조은석 감사위원회 주장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변경 의결사항 시행 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열람 반려 버튼이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보통 열람을 클릭하면 문서관리카드에 이렇게 결제 완료라고 뜬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다 사실이겠죠. 다음. 열람 클릭을 하지 않으면 결제 요청, 그렇게 결제를 안 했으니까 열람 클릭을 안 하면 결제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전산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거 맞죠? 뭐 예 맞을 거로 봐집니다. 뭐 예. 이거 근데,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에 의하면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제 상태가 승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조작이죠. 감사위원회, 조은석 감사위원회 표현으로는 변작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 의원께서는 지난 회의 때 쿠데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진상조사 결과 그러니까 보고서에 그 내용은 일입니다. 자세히 지금 저희들이 서시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마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여기 승인이라고 한 거는 그 절차를 건너뛴 상태다 하는 것으로 승인이라고 표현됐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치지 않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열람을 했다 소리를 저희들이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열람 버튼을 지금까지도 결제를 안 하고 저희도 눌리지 않고 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 문건인데요.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Q&A 그 자료 아시죠? 그 감사원에서 만든 예, 자료입니다. 예, 예, 예. 예.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봤는데요. 예. 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심의원의 열람 클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그 자료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열람 클릭을 어떻게 하죠? 열람 버튼이 없는데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열람 버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제가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열람 버튼이 있습니다. 아, 앞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자. 지금 그 문서를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버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열람을 합니까? 그래 놓고는 Q&A 자료에 주심위원회 열람 클릭이 없었다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 열람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열람 요청이 없잖아요. 열람 요청을 누르지 않고 이제 글쎄 이 문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전산을 조작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 지난번에도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앞에 좀 넘겨보십시오. 열람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열람을 안 하면 자,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회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열람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아, 지금, 그 지금 문제의 문건은 열람 할 수 있는 지금, 버튼이 없어요.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아마 그 열람 버튼이 있다가 시행이 되면 그 열람 버튼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게 주장이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그 PT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자, 한 번 더 넘겨보십시오. 열람 클릭을 당연히 못했겠죠. 버튼이 없어서. 안 했는데도 아니, 승인 상태로 열람 버튼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고요. 아니 그 화면이 있는데요. 아니 자,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없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의원이 주장 뭐, 아닙니까? 제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보고 받은 내용은. 주심연한테 예. 열람해 주십시오 분명히 결제 서류가 올라갔고요. 예, 주심연이 열람을 안 했고 물론 그 당시에 반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려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열람을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열람을 안 해서 그 결제 그 매달 며칠짜리 열람했다는 게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열람 버튼도 없고 반려 버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제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람을 해야만 결제가 되고 그 내용에 동의가 안 되면 반려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저 그 부분에 버튼이 대해서 반려 버튼이 있었다고 하고 조은석 감사위원의 이야기가 틀립니다. 이거는 그 조은석 감사위원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됩니다. 요 좀 실무적인 얘기는 위원장님 저기 시간을 조금 주시면 실무자가 요 버튼 관련된 거는 좀 실무자가 잠깐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니, 자 잠시만요. 그 우리 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 송장님 발언보다는 기조실장님, 예. 기조실장님이 실무를 총괄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권철성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의문에 대해서 예, 현상만 예, 설명을 하십시오. 현상만. 예, 저희 그 업무 처리 시스템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제와 이 열람은 저희 실무자부터 기한을 해서 사무총장까지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그 주심위원 열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 결제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주심위원께서 열람을 클릭을 해야 이제 권익위에 시행하는 시행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클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전산적으로 조치를 한 것은 기술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 다른 문서가 생성이 가능하도록 전산으로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별도의 이제 시행문을 생성을 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런데 이 열람에 있어가지고는 그 과정은 여전히 열람에 있어서는 눌러지는 그 클릭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문서 관리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문서 관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설명하십시오 기조실장. 아니 들어보십시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권실성 위원님, 이 방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십시오. 설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반론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참. 그러면 기관정인입니다. 나중에 위정으로 고발하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서의 관리함에 가면 현재 문서의 진행 상황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거기 화면에서 결제자 그 옆에 현재 처리 상태에서 거기 승인 처리돼 있고 결제자 칸에
결재자 성명이 조은석 아까 이렇게 된 화면이 있는데요. 거기는 만약에 실무자가 들어가면 실무자는 검토입니다. 그리고 결재자는 결재고요. 그 다음에 열람자는 열람이지만 고라는 누가 들어가더라도 본인의 이름이 거기에 결재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문서의 관리자가 누구냐, 저희 시스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 보면 아 지금 조은석 의원님께서 현재 승인을 한 걸로 처리가 돼 있구나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실무자나 과장 이런 사람이 들어가도 자기 문서 하면은 이 현재 문서의 처리 상태는 승인으로 표시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 고 결재자라고 표시된 고 문서함에 주인이 승인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문서의 현재 상황이 승인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거를 만진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행문이 생성될 수 있도록 전산상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문서의 상태가 자동으로 승인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설명 다 열람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 열람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대요. 제가 그걸 제가 지난번에 내가 다시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언한 게 아니고 우리 기조실장님이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게 놔두세요. 다른 위원님 좀 잠시 계십시오. 그 방금 제가 전산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하고 잠시만요. 왔습니다. 아니 최달영 차장님 예. 잠시만요. 아 예. 아니 저 김영배 위원 김영배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참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아 서병철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끼어드시면 제가 어떻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간사님 다 알아서 하시고 계신데 간사님 면 좀 세워주십시오. 김영매 의원님하고 박영진 의원님. 지금 그 위원장님 제가 짤막하게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저 권칠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우리 그 황혜식 기조실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총괄을 하신다 싶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최달영 1차장님 예, 예. 지금 황혜식 그 기조실장님 질문이 답변이 좀 그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치 않았다. 예, 밖에서 제가 전산 부서에다 확인을 방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그 우리 최달영 차관님 예, 예. 이걸 실무적으로 제일 정확하게 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디지털 감사 지원 국장입니다. 남가영 국장입니다. 지금 기관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 지금 밖에 있어서 제가 밖에 나가서 방금 기관 증인은 맞죠? 예. 기관 증인 예, 맞습니다. 예, 다 들어올 수 없어서 밖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관 증인이 맞습니다. 그분이 네, 예. 들어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니 잠시만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관 증인 다 선사하고 위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라고 했죠. 아니 김성원 의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관 증인인지 확인을 했잖아요. 기관 증인은 여기서 진술 김성원 의원 위원장이 하는 진행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데 제가 분명히 이해 못하는 거지. 바꾼게요. 말 맞추기가 아니고 바꾼게요. 고함 지르지 마세요.
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의사 진행하는 걸 정리를 하고 갑시다. 제가 분명히 저 황해식 기소실장한테 발언권을 줄 때, 답변 기회를 줄 때 실무적으로 총괄하니까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황해식 기소실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1차장께서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제가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최달령 1차장이 이 발언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소병철 간사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인식이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최달령 1차장한테는 발언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실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디지털 담당하는 국장이라고 했고 다시 위정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분은 제 1차장께 분명히 그분이 지금 디지털 국장이 기관정인이 맞죠? 라고 제가 대물었고 맞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관정인이라는 것은 오늘 선서를 했기 때문에 진술을 잘 못하면 위정의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 본인 출장 관련해 3명이나 잘하세요. 자, 소병철 간사님, 요 상황에 대해서 소병철 간사님 대표로 정리를 좀 하십시오. 네. 네, 소병철. 말을 해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소병철 의원입니다. 소병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권칠성 의원님이 이제 질문을 원장한테 했을 때 보통은 저희들이 질문자가 답변자가 답변을 잘 못하면은 실무자 나오십시오 해서 위원장님이 실무자 나오라고 보통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권칠성 의원님이 지금 전혀 묻지도 않은 기조실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전 사실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제가 나오라고 했죠. 아니 이제 감사원 측에서 보면은 그리고 질문자 입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욱 과관인 게 지금 차장이라는 분이 위원장이 지금 말도 안 하셨는데 튀어나와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아니 이런 회의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먼저 최 차장한테 엄중 경고를 하시고 사회권이 위원장한테 있는데 왜 나오느냐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셔버리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이 회의 진행이 지금 이렇게 공정하게 되는 건가? 이유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먼저 위원장님께서 최 차장한테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을 못하도록 왜 지금 위원장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나오고 더군다나 유병원 사무총장은 지금 이어서 본인이 말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이런 지금 무슨 우리 저 개그 콘서트에 무슨 봉숭아 학당이나 무슨 이런 거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질문권 답변권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고 있고 답변에 대해서 감사원 측에 누가 나와서 답변해라고 말씀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감사원 간부들이 마음대로 지금 나서가지고 막 우후죽순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유병원 사무총장은 더더욱 가관이에요. 앞에 부분 최 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누군지 그거에 대해서 가리고 있었고 그것도 지금 권칠승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 진행을 하시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의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 진행에서 감사원의 저런 답변 태도 어떻게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허락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나와서 하고 또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아니 정말 아무리 국회를 무시해도 이런 무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엄중 경고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네. 지금 소병철 간사님, 예, 정영식 간사님 제가 위원장이 알아들었으니까 예, 간사님 말씀 전에 발언 안 하셔도
지금 아니 아니 이거 다른 의원할 때 나중에 감사원장이 다 보고받고 대표를 해서 감사원장이 필요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 답변하면 됩니다. 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위생력으로 어차피 다 속도에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원장이 필요한 경우 나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답변을 할 때 통합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의 진행을 더 이상 신문사들이 나와서 저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빨리 다른 의원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관적인 선서까지 한 분들인데 그분들 발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을 하시는 것도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잠시만요. 박병계 의원. 한 사람 질문 끝났는데 위원장이 박병계 의원. 박병계 의원. 말 맞추기라는 게 박봉계 의원, 말 맞추기라니. 참, 본인이, 예? 그래, 정리를 할게요. 조금 전에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병철 간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그 기조실장 발언하시고 제가 발언권을, 이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전산상의 이제 결재라는 것은 각 직급별로 이게 차이가 있고 감사원장이 일일이 하는 또 결재 라인이 아니다 보면 저 캡처된 화면들을 보면 설명이 좀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다 아실 거예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 열람이든 결재든 이거 아니면 설명이 부족하다 싶어서 실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께 답변을 제가 기회를 드린 거고 정확한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보실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께 발언 기회를 드렸고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권실청 의원님도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우리 최달령 차장께서 답변이 정확치 않다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발언대로 나오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순간 소병철 간사님께서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회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샤우팅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절차가 제가 진행이 못 된 거예요. 이거는 소병철 간사님하고 제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최달령 차장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원을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 소병철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이 때문에 발언 기회를 얻고 답변을 듣는데 제가 적극하게 최재 원장께서도 실무적인 거,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거는 본인이 답변을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실무 담당 국장 담당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걸 민주당 위원님들이든 누구든 위원장이든 그걸 거부하고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총장께서도 네, 그렇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없으면 실무자들을 왜 배석하고 기관적인 선서까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할 테니까 네. 네, 하십시오. 네. 마이크 좀 넣어주십시오. 우선 답변자는 질문한 사람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바깥에 있던 다른 실무자를 저한테 의사도 안 물어보고 사실 무단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답변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사회권을 저는 좀 권한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실무자들이 나와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 질문에 답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PT에 나오는 그 화면이 틀린 거냐 사실이냐 그거를 물었는데 전혀 이것과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된 화면이지 제가 이거를 조은석 감사위원이 그 제출한 그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조작된 건지
사실이 아닌 내용인지 아니면 사실이 맞는지. 자, 이게 사실이 맞으면 네. 뒤에 결재 승인이 났다는 걸로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담당 간사님 그러면 잠시만요.